온통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로지 이 나라 애국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진실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외치시는 분입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애국경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도 우리 애국 동지들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곧 행진도 해야 되고 미군 부대 앞에 가서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그간 있었던 것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변희재 대표가 자기 몸을 던져서 수면 위에 올라온 태블릿 PC의 재판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태블릿 PC를 강조,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강조를 하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여의도의 똥개들이 촛불에 겁이 나서 JTBC 손석희가 조작 보장 그 사항을 그 찌라시 언론의 결과를 들고 1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만약에 태블릿 PC의 조작 사건이 밝혀진다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는 무효이며 여의도의 똥개들은 그대로 해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팔고 태극기를 팔고 하면서도 태블릿 PC에 대해서 응급조차 하신 인간들은 바로 대통령 팔이며 보수 팔이 들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테이블릿 PC의 이 진실 외에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언론이 장악되어 있고 모든 공권력이 빨갱이들에게 점령당해 있는데 무슨 수로 대통령을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젊은 언론인 변희재가 자기 몸을 던져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구속 중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15일 재판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놈들 하는 짓 보십시오. 테이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변희재를 세상에 그냥 내보내주겠습니까? 어떤 명목으로라도 또 변희재를 구속시켜놓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언론인 변희재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애국 동지들에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대통령을 구해야 될 일은 우리 바로 애국 동지들의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눈앞에 승리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인간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별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러고 보니 이 인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인간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한 놈이 인권 변호사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신 사기만 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무총리라는 인간이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받았니 뭐니 하던 것이 모두 다 거짓말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무총리라는 인간은 방송작가로부터 연설문을 다 보고받았다는 거, 연설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놈들이 하는 짓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놓으라 뭘? 인권 변호사가 인권을 더 탄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라는 인간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기자라는 인간이 지금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없앤다는 핑계로 우파의 유튜브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좌파, 종북 좌파 놈들은 인권 변호사도 거짓말, 기자도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설기 같은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 기레기들을 보십시오. 며칠 전 정규재 씨가 얘기를 하는 언론들에게, 언론인들에게 드리는 호소라고 방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규재 씨는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별건 없지만 그분의 경제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는 확실하게 똑똑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분이 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국내 해외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의 기자놈들이 국내에서는 똥개치는 왈왈왈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론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작가가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써주고 일부 집회의 기획행사나 담당하던 타현민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을 난장판의 쓰레기로 만들어가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들은 이 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놈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120년 전의 동학혁명에 난 거기도 이제 와서 유족을 찾니 머리 타고 있습니다. 이 정권만 뺏어오면은 1년 전,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실이야 모조리 처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10월 7일 내일 폼페이오가 북한을 갑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분수령이 생길 것입니다. 강경화증이 걸린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그 여자 있지요? 그 여자가 똥줄이 탔는지 북한의 핵리스트와 거기다 검정은 뒤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 국무부에서 놔두세요. 그런 애들. 미국 국무부에서 모처럼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FFVD 마지막 최종적이고 충분한 정면할 수 있는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그 뒷말에 오브더 DPRK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니 머리 가면서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어제 그저께부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목숨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애국동지 여러분, 서서히 우리에게 뺏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저 서울